경기도 소방관들이 세계 구급대원 전문 응급처치술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4명의 소방관이 한 팀을 이뤄 빠르고 정확한 전문 심장소생술을 선보여 최우 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구영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자 구급대원들이 출동합니다. 심장 압박과 인공호흡, 심장 충격을 교대로 반복하고 의료진과 실시간 영상 통화를 통해 환자에게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스마트 전문 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지난 13일 세계 구급대원 전문 응급처치술 경연대회에서 경기도 소방관들이 펼친 전문 심장 소생술입니다. 손발을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광주 소방서 박재건 소방위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이정호 소방장, 분당 소방서 이무송 소방장, 성남 소방서 황병훈 소방교 등 4명이 한 팀을 이뤄 최우 수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대한민국, 특히 저희 경기 소방 구급대원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저희 스스로에게 매기고 또 많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총 7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심장정지 환자와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전 세계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세계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서 경기 소방의 위상을 보여주고 구급대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갖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세계응급의학회 학술대회의 경연 종목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경기 GTV 구영슬입니다.